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신가요?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배경이 너무 멋있는데요? 그렇죠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저 방금 밥 먹고 와서 쉬고 있어요. 너무 감격스러운 게 큰 것 같고, 네, WBC 무대는 해외파를 다 포함해서 네, 뽑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네, 좀 뿌듯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네, 안 그래도 코치님께서 이제 전화 오셨는데 네, 몸 똑바로 만들고 네,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,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네, 계속 그 공으로 개척을 하고 있어요. 아, 팬분들에게 고마운 거고, 그리고 또 삼스타가 안 올려줄 줄 알았는데 네, 또 올려줬더라고요.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인 것 같아요. 당연히 올려야죠. 네, 같이... 안 올려줄 줄 알았거든요. 좀 늦었잖아요. 어? 죄송합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네. 네, 근데 그 발표할 때는 저희 다 자고 있는 시간이라가지고 네,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기사가 떠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다 같이 돼가지고 네, 어떻게 보면 지금 1월, 2월, 3월 거의 세 달 동안 같이 있는 거라가지고 네, 같이 잘해서 이 4강에 가면 마이애미 다시 오는데 네, 꼭 여기 다시 돌아오자고 네,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솔직히 개인적인 목표는 하나도 없고 네, 그냥 정말 여기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오고 싶은 네, 그 마음만 네,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가족인 것 같아요. 네, 가족이 이제 단독 방이 있는데 네, 거기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이 많이 와 있는 거 보고 아, 됐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래도 제일 먼저 가족이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. 일단 제가 28일 날 네,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네, 이틀 뒤에 바로 일본 갔다가 네, 일본에서 한 2주 정도 네, 같이 캠프를 하고 코치님과 같이 애리조나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유니폼을 여러 벌 받으실 텐데 혹시 구독자 이벤트로 하나를 가져다 주실 수 있나? 요? 아, 저 그 대표팀 유니폼이요? 네. 어, 네, 뭐 원하신다면. 네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네, 뭐 하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, 여기서 안 한다 하면 박제시킬 거잖아요. 팬분들이 원하신다면 네,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국가대표 출정식에 못 오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종이테이를 만들었거든요. 네, 왜 모자가 그렇게 좀 삐딱한 것 같은데요? 아, 꾸러기가 컨셉이에요 지금. 꾸러기 테인이 아? 네. 출정식에 갈 거예요, 정희 테인이. 아, 진짜요?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저 네. 대신. 국가대표 투수 코치가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소감 뭐 좋죠. 뭐 또 솔직히 이게 국가대표 코치라는 게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.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느끼기도 하고 솔직히 뭐 기분은 좋고 아마 또 열심히 해봐야죠. 뭐 솔직히 국가대표 와서는 뭐 그 또 우리 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밸런스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단기전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빨라올 수 있게 빨리 올라올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. 호주가 또 뭐 한두 게임 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호주 리그가 어떤 야구를 하고 있고 또 선수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느낌 대략 느낌 정도는 좀 확인하고 온 것 같아요.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캐비어에서 주는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그때 선수들이 연습할 때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감독님과 잘 상의해가지고 한번 짜보도록 해봐야죠. 비시즌 비시즌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고. 이제 벌써 한 열흘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비시즌 숫자를 세면서 벌써 열흘 지났어 벌써 20일 지났어 이렇게 세면서 그냥 계속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쉬고 또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한 번 시작하면 쉬지 못하고 계속 한 10개월 정도는 계속 달려야 되는 거니까 좀 잘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. 올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태희한테도 얘기했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래도 4년 동안 꽤 많이 던진 선수고 또 올해 뭐 일찍부터 몸을 만들고 또 아시안 게임이 또 있고 또 잘 되면 또 프리미어라는 대회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더 많이 던지고 힘든
시즌 될 것 같은데 준비 잘 하라고. 이번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즌 같아요. 올해는 뭐 팀도 그렇고 국가대표도 그렇고 좋은 시즌 만들 수 있도록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올 한 해 또 팬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치님 잠시만요. 차례. 뭔데 또 뭐 하는데? 한번 이제 보시겠어요? 저희 아이돌이 싫어요? 아 이거 너무 너무 뭔가 있다. 굳이 조심히 다녀오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